동서양의 식단은 서로 비슷했다. 전통시대 서양 사람들의 식탁은 어떠했을까? 흔히 빵과 고기를 생각하기 쉽다. 물론 틀리지는 않는 얘기다. 밀가루를 면으로 만들어 먹던 중국인들과는 달리 유럽인들은 주로 빵으로 만들어 먹었고 아시아 사람들보다 확실히 육류 섭취량이 더 높았다. 하지만 유럽인들 역시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였고 염장 음식과 발효 음식 위주로 섭취했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전통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 유럽 사람들도 염장 음식과 발효 음식을 주로 먹었다고? 물론이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으려면 발효와 염장의 기술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발효 음식은 어느 문명에서나 쉽게 발견된다. 인간이 먹는 음식의 3분의 1이 발효 음식이기 때문이다. 헐, 그렇게 많았어? 흔히 발효 음식이라면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을 생각하지만 유럽인들이 즐겨 먹는 부푼 빵, 포도주, 맥주, 치즈 모두 발효 음식이다. 또 100년 전까지 서양인들이 섭취했던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은 소시지, 햄, 절인 생선 등의 염장 음식이었다. 그러니 곡물을 위주로 하고 염장과 발효 음식을 주로 섭취했던 것은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서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